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권준표라고 합니다. 현재 갖춤표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기계과 전공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시에는 여러분들 진로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고민들을 들어주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등한 관련 산업에 엄청나게 학생들이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전 재료라든가 폴리머 전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지식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얕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 아는 지인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팬텀 AI라고 하는 그런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이게 아무렇게나 쉽게 여쭤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응해주셔서 제가 귀중한 박사님 한 분 모시고 오늘 멘토링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멘토링의 주요 목적은 자율주행 현황이라든가 산업 발전 방향이라든가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머신러닝 관련된 직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우리 미리 길을 걸어왔던 선배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어떤 진로 관련된 탐색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머신러닝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등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번 시간이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8가지 정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받았는데 이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갑자기 궁금한 거 이라든가 뭐 얘기를 듣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 채팅으로 이제 올려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질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인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멘토링 참여하시게 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상 박사님이고요. 우리 같이 박수를 맞아볼까요? 서종상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벌써 40명 넘게 이 방송을 보기 위해서 참여를 하셨고요. 지금 제 나와 계신 분은 실리콘밸리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지금 제어 쪽 일하고 계신 서종상 박사님입니다. 서종상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서울대에서 학부랑 박사 졸업하고 지금 버클리에서 포닥하고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팬텀 AI라는 스타트업에서 제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서종상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요즘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은 한 네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혹시 시간 되시면은 더 길게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니까 네. 편하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팬텀 AI라고 하는 스타트업, 정말 사람들 막 실리콘밸리 하면은 너무 일하고 싶고 그 열정과 어떤 그 패기, 그 다음에 그 성장 가능성과 그 희망 이런 것들 학생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데, 팬텀 AI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회사 가 어떤 곳이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팬텀 AI에서 제어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요. 제어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 개발되는 어떤 비전이나 뭐 판단에 따라서 차량을 실제로 움직임을 구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생긴 지가 한 이제 한 4년쯤 됐어요. 그래서 주로 비전 솔루션을 이제 메인 포커싱을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뭐 차선을 인지하고 주변 차량 인지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이제 인지를 해서 뭐 다른 회사랑 같이 협업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선망의 대상인데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서 있지만 취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그 머신러닝 쪽, 소프트웨어 쪽, 인공지능 쪽 회사는 정말 넘사벽의 어떤 그런 연봉과 어떤 그런 대택과 대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정보 알려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일하고 계신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 이제 실제로 저희 회사 제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고자 하는 뭐 자동차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와서 바이어들이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이제 우리 회사는 뭐 비전 솔루션을 우리가 뭐 팬텀 AI 비전 솔루션을 사용해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는데 뭐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저희 회사의 비전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 차량에 직접 제어를 해보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본 다음에 뭐 저희 회사에 뭐 이런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어떤 리콰이어먼트를 결정을 해서 비전 팀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어를 해보고 이제 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뭐좀더 개선되어야 될 점들을 좀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그차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주행도 하고 그러시나요? 네, 차 들어가서 뭐 제어도 실제로 해보고 뭐 테스트도 하고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아까 이제 비전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라이다를 이용한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이용한 자율주행이 솔직히 좀 다른 단계라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자율주행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만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이 이제 크게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센서에 따라서, 센서 구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센서가 레이더, 라이더,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제 주로 비전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뭐, 아마,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자주 보시거나 하겠지만, 왜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 보면 위에 이렇게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그런 센서도 달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위에 그런 엄청 것들은, 크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이죠. 네. 네,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라이더라고 해서 레이저 가지고 주변 사물들을 거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센싱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오래된 기술이니까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빔을 쏴서 앞에 차량의 어떤 거리나 상대 속도나 이런 거를 알수 있는 뭐 그런 센서들을 주로 사용하는 뭐 그런 인지가 있고, 판단은 이제 뭐그 주변 차량들 어떤 상황이나 교통 상황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특수한 태스크를 할때이 차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하는 이제 제어는 실제로 판단된 그 태스크를 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하는 그런 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인데요. 그냥 미국에 엄청 자율주행이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 뭐 이제 뭐 테슬라, 구글, 웨이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율주행 산업에서 그냥 우리가 딱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회사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기술적으로 제일 뛰어나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회사는 구글 웨이모가 제일 잘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웨이모도 아마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안 하긴 하는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웨이모에 뭐 대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뭐 웨이모만큼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상용화를 해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아마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도 유명하고 줏스라는 회사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 우버, 리프트 이런 회사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유튜브로 방송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없겠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진짜 궁금해한 게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자율주행 쪽, 소프트웨어 쪽 막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막연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막 그냥 어디서 이렇게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걸 하려면은 파이썬을 해야 되더라. 그럼 막 인터넷에 파이썬 쳐가지고 막 파이썬 한 방에 끝내기 뭐 아니면 하루 만에 끝내기 이런 거 막 보면서 좀 이렇게 문법 같은 거 좀 찌끗찌끗 이렇게 배워보고 하거나 아니면 뭐 코딩 테스트 책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문제 좀 이렇게 막 풀어보다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컴공과를 뭐 복수 전공을 한다든가 부전공을 한다든가 막 이러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 이 네. 자율주행 쪽에서 소프트웨어 컨트롤이든 머신러닝 인지 판단이든 이런 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는 대학원 진학이 필수적일까요?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반드시 대학원 진학이 필수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개발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학원 진학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분야도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하지만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항공도 있을 수 있고 뭐 건설 장비나 뭐 로봇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막 조선도 있고 자율주행 선박 네,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사람들 많이 이제 뭐 자율주행 쪽에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코딩을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코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데 코딩은 말 그대로 그냥 언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거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냥 언어고 잘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못하면 아예 뭐 얘기를 못하지만 잘하면 좋지만 그 언어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뭐 이제 언어만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코딩하는 능력 뭐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고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뭐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이제 뭐 아무래도 오래 경험을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는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학원 간다는 게.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원에서 내가 특정 세부 분야를 전공했을 때 이제 어떤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에 종사를 하고자 할 때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쪽 세부 전공을 했으니까 이런 쪽으로 바로 개발에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나오지 않게 되면 물론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회사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개발에 투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그러니까 취업 그렇죠. 단계에서 내가 뭔가를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강점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했던 연구 분야로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이제 회사의 방침이라든가 시스템에 따라서 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아예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학원 진학은 하는 게 좀 많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독학하는 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온라인 코스들이 되게 많아져서 제가 알기로는 뭐 코스라나 뭐 위다시티 같은 뭐 그런 뭐 일정 돈 내면 뭐 이렇게 그런 관련된 수업들 쫙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 걸로는 알고 있는데 물론 그걸 이제 공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에 저희 회사에도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유다시티 뭐 나노 디그리를 저희가 이제 수료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실제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원자가 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학교를 나온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뭐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논문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학교를 졸업해야 되면 또그 학교의 교수들한테도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평가받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 이제 독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신력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펄세, 요즘 펄세라 같은 거에 대한 머신러닝 수업 듣다 보면 뭐 서티피케이트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무리 뭐 자격증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막 무슨 뭐 네이버 주최하는 무슨 코딩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뭐 이런 게 물론 아 얘가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판단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진짜 이 사람이 알고리즘적으로 아니면 연구하는 어떤 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의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결국은 그 회사는 도대체 어떠한 역량을 볼까요? 그러니까 논문을 보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그 서티피케이트 또는 어떤 그 증명서는 대학원에 썼던 이제 논문 또는 컨퍼런스에 후고한 어떤 그런 학회 자료 이런 것들이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아, 네. 뭐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뽑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특정 팀이 있으면 그 팀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주니어다. 그러면 이제 학부 졸업한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고 관련 학과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학부 졸업해서는 사실은 뭐 특별히 세부적인 전공이라는 게 사실 딱히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주로 개발 인력은 박사를 뽑고 그러다 보면 그 필요한 업무에 정말 관련된 사람들을 뽑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학원에 전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관련 산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주로 많이 뽑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대학원을, 회사에도 대학원 진학을 안 하셨는데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좀 네네. 궁금한 게그 바로 그냥 좀 다음 다다 막좀 뒤에 있는 질문이긴 한데, 방금 그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네네. 게, 회사 도대체 어떤 그 회사를 다니시는 다른 분들은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뭐 학과 전공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다양해요. 기계과, 전기과, 뭐 컴공과, 그냥 공대 뭐 대부분 뭐 상공과도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주로 이제 그 자동차 쪽, 저희는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 쪽에서 많이 현업에 계시다 온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나 다른 자율주행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인지 판단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알고리즘 개발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뭐 보드에 이렇게 뭐 저희가 이를테면은 양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네. 제품화해야 되는데 그 제품화하기 위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있죠. 그런 아. 분들은 진짜 이제 정말 그 코딩을 정말 잘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자동차랑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있었는데 뭐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분 퇴사하시긴 하셨는데 예전에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면 외부에서 누군가 이렇게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들이 와서 이제 저희 차를 타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좀 예쁘게 좀 이렇게 저희 이제 시스템을 뭐좀 실제 저희 뭐 이제 테슬라 같은 거 이제 영상 보면 앞에 이렇게 그 패드 같은데 이렇게 차막 모양도 있고 주변에 뭐 인지 이런 정보가 됩니다 하는 그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해 놓잖아요. 그런 거 를, 이렇게 약간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 이제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은 실제로 그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뭐지? 그 영화 트랜스포머 영화 CG 작업하시던 분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완전 그런 자동차랑 경력이 상관이 있는 없어도 이렇게 하는 네. 거네요. 그런 분도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이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런 전공들이 정말 다양히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학위가 어떻게 되나요? 학부 출신이 좀 맞나요? 아니면 PhD들이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hD가 많기는 많고, 비율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PhD가 아닌 분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PhD가 아닌 사람들을 뽑을 때는 그거는 이제 한국도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턴십 같은 게 여기는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회사에서 내가 이제 뭐 대학원에 다니면서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 때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인턴십을 해서 이제 뭐 나중에 그 회사를 이제 취업할 때 이제 인턴했던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많죠. 아, 근데 그거는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이제 애플에서 인턴을 했을 때, 그 네. 애플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애플이 생각보다 되게 수직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막 이렇게 임원들 들어오면은 막 함부로 앉지도 못하고 막 그래요. 막뭐 팀쿡은 말도 못하고 팀쿡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미팅만 들어가더라도 엄청 딱딱하고 되게 위계질서가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조 베이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한데 거기도 보면은 학부 출신들은 대부분 인턴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높은 사람들과 이런 멘토링 시간을 가질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대학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 뭔가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PhD 학생들을 위주로 좀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꼭 굳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도 이제 학부 출신을 뽑을 때는 인턴을 했던 사람들을 뽑는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인턴을 어떻게 하냐가 질문이 될수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인턴을 채용하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 회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뭐 이게 공채처럼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 아닌데 저희는 이제 주로 메일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인턴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와서 인턴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턴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하나 주고, 그럼 이제 그 친구가 방학 기간 동안에 뭐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실제로 인턴 하다가 정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도 몇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턴을 이제 애플에서 1년 정도 했을 때뭘 했냐면은, 이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 요번에 나온 아이폰 13에 들어가 있는 그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어쨌든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딱 이게 기간이 뭐 6개월, 한 3개월, 1년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를 땅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레포트도 써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비슷하네요. 거기도 이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고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잘 완성하는지에 대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관련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인턴 기회가 미국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좀 주어질 것 같은데, 유학이 필수일까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종상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포닥을 미국에 나오신 케이스인데, 정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학이 필수적일까요? 라고 하는 게 조금 궁금합니다. 뭐 사실 저도 뭐 박사 졸업을 유학을 해서 한건 아니었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기업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하면 미국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갔다가 기업에 그 취업하는 게 그런 뭐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비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터뷰나 이런 거를 할때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팬텀 AI 지원하기 이전에도 다른 기업들도 여러 번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 절차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로 인터뷰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 인터뷰하면서 제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그 직원들 앞에서 제가 이제 뭐
그 회사 설명도 좀 듣고 제가 직원들 앞에서도 좀 다시 설명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고 인 퍼슨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온사이트 보통 온사이트 인터뷰가 그렇죠. 그렇죠. 온사이트 인터뷰가 있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은 그 파운더가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에 이제 있는 이제 분들도 많이 채용이 돼서 오긴 오셨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 경력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분야에서 오래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이 잘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뽑았던 거지 미국에 있는 회사 뭐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뽑아오기가 그 검증하기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실력은 뭐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랑 그래서 뭐 차이가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요. 그 막 개그할 때 뭐 위병재가 아니 뭐 다들 경력직을 채용하면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습니까? 뭐 이런 건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을 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경력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보다도 일단 미국에 있는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어떤 코딩 능력이라든가 어떤 로지컬 띵킹이라든가 이런 게 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월해서 뽑는다기보다는 비자 문제라든가 어떤 현실적인 인터뷰에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또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지원을 하면 할 수는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박사님 제가 방금 네. 줌에서 채팅으로 네. 얻은 질문인데요. 기계과에서 네. 학부 출신이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직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위에서 회사 구성원들에 대한 전공을 얘기할 때 이런 네. 연구 개발 업무는 PhD들이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생 대상으로는 인턴을 했던 학생들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 학부생들이 하는 업무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코딩을 하는 건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좀 단순 방법적인 어떤 이런 마케팅 생산 기술 이쪽을 하는 건가요? 뭐 어떤 걸 하나요? 아, 그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개발을 하기 같이 하죠. 개발을 하는데 이제 그 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학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직책 자체가 주니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위에 분명히 시니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니어 엔지니어가 네,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할 거야. 이런 쪽으로 어떤 방향을 정해놓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일을 받아서 너 이런 부분을 한번 개발을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일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약간 좀 주도적으로 해야겠네요. 좀 어렵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물론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경험이 쌓이고 더 많이 알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계속 진급을 하니까 뭐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친구도 있긴 했어요. 저 이제 그 포닥하던 연구실에 그 한 학생이 이제 뭐 두 명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미국 친구인데, 그 친구 둘 다 중간에 그냥 그 대학원 과정을 하다가, 이게 이제, 뭐, 사실 미국도 뭐, 대학원마다 다르지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포닥하던 그 교수님이 약간 좀 한국분 같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아, 나는 여기 연구실 생활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바로 그만두고 회사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석사도 취득 안 하고, 네, 석사까지만 하고 나간 친구도 있고, 예, 예. 중간에 이제 석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석사도 하려면 사실은 뭐, 이제 학교에 절차가 있잖아요. 석사 학위를 따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회사 인턴 갔다가 거기에 눌러 앉아버린 친구도 있었고, 막, 교수님이랑도 좀 막 안 좋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왕왕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대학원 하다 보면은, 그냥, 에이, 그렇죠. 몰라, 이러면서 그냥 회사 가버리고, 어차피 우리는 돈만 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아유,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유, 벌써 한 30분 정도 멘토링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도대체 이렇게 현장감 있게 어떻게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참석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시간 내주신 서종상 박사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질문을 더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간단한 질문이라도 올려주시면은 제가 잘 흐름에 맞춰가지고 반영을 할 테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채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안 되는데 좀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사님. 그 학생들이 네. 자율주행 쪽을 네.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도 나도 막 테슬라 주가 막 로켓처럼 막 뛰어오르고 누가 봐도 막 이게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일 것 같고 머신러닝이란 키워드가 없으면 나의 어떤 진로는 뭔가 조금 암흑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머신러닝 누구라도 다 발을 담그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컴공과는 괜찮아요. 왜냐면 컴공과는 그쪽을 일을 하니까. 다만 내가 이미 지금 3학년인 뭐 전기과 혹은 상공과도 말씀하셨고 산업공학과도 말씀하셨고 기계과 이런 네. 분들 중에서 아예 머신러닝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이 나는 경우의 수가 컴공으로 전과를 한다 혹은 컴공에 대한 복수전공, 부전공을 한다 이런 건데 자율주행을 일을 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이런 컴공과에 대해서 전과를 하거나 복수전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과를 뭐 제 생각엔 전과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랑은 문제를 떠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과를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인지를 할 거냐 판단할 거냐 제어를 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 자율주행 이 분야가 굉장히 붐이 일어난 부분이 그 이제 사실은 그 머신러닝이라는 이론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이론이고, 그쵸. 그 딥러닝도 뭐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산할 어떤 하드웨어적인 캐패스티가 그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실제로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뭐 GPU 나오면서 그걸로 계산이 바뀌어서 막 이제 특히 인지 쪽이 막 붐이 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물론 이제 뭐 인접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 이제 딥러닝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실제로 요즘에 이제 또 이론적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가장 베이스 이론을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그 얘기는 그거를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요즘에 너도 나도 막 어떤 딥러닝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그런 뭐 파이토치나 뭐 텐서플로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딥러닝 하기 쉬운 어떤 개발 툴들이 생기면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확 낮아졌거든요. 네, 그렇죠. 유저 프렌들리한 어떤 이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이게 뭐 어떤 컴퓨터 공학과의 어떤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킬이나 이런 거를 써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과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막 진짜 뭐 치킨이 먹고 싶다고 양계장에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딜 가더라도 쉽게 치킨 살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막 여러분들이 무슨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난 컴공과를 무조건 공부해서 전공 과목을 뭐 공부를 하겠어. 이게 아니라 뭐 워낙 진입장벽이 낮아진 부분도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그냥 접하고 대신 더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인지냐 판단이냐 재현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실제로 그 알고리즘의 그 지식 펀더멘털한 논리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학부 수준에서 그렇고 대학원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다 그 기반이 되는 이론들은 뭐 기계과에서도 배울 수 있고 뭐 전기과, 컴공과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대학원 진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고 내가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각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지. 뭐 무조건 일단 컴공과를 가야 돼. 이거는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생기는 질문인데, 뭐 뒤에 있는 질문이긴 네. 하지만, 우리 서동상 박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자율주행 쪽으로 연구 방향을 잡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머신러닝, 딥러닝은 몇년 전부터, 그러니까 뭐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이론이고, 그러나 이제 최근 한 10년? 한 5년 전부터 이제 막 정말, 왜냐면 제가 박사 지원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2013년, 14년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막 머신러닝이 물론 핫했고 그쪽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았고 경쟁률도 있긴 했지만 이게 한 2017년, 18년 그 어쨌든 모델3 막 나오면 그 막 스페이스X에서 혹은 알파고 막 나오는 그 시점으로 이제 갑자기 좀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참 우리같이 새싹, 그러니까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참 궁금하단 말이죠. 이 선배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길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래서 다음 질문은 그걸 여쭙고 싶어요. 그 서종산 박사님이 자율주행 쪽으로 연구 방향을 잡은 계기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원 진학부터 이제 그 왜 내 대학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이제 군복무 마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제어 쪽이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뭐 자율주행이니 막 이런 거는 사실 그때는 생각을 아예 안 했고 그냥 제어 관련 분야를 해서 뭘 하면 좀 좋겠다,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학과가 항공과랑 기계과가 붙어 있는 학부인데 서울대학교 나오셨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 학부 기계 항공우주공학부. 네네, 그렇게 붙어 있는데, 항공을 갈까, 하면 기계를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지금 저희 이제, 그, 연구실이 자동차 제어 쪽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 그냥,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했다가 이제, 막 인턴 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어떻게 막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가 이제, 뭐, 처음 연구실 들어갔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그, 자율주행 분야가 거의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이게 엄청, 이게 옛날에는 이 정도로 핫하진 않았어요, 학생들이. 그쵸. 네네네. 이게 언제쯤이죠? 한 2013년? 아닌가? 2012년? 연구실, 이제 자율주행 쪽 막 해갖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과제 들어오고 뭐 정부 과제 하고 막 이렇게 막 시작된 거는 한 14년 15년 뭐 거의 그쯤 돼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 한 2-3년 정도 처음 들어가서 2-3년은 저도 아예 자율주행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 샤시 제어라는 걸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운전하다가 사고 나거나 할 때 이렇게 그 브레이크 양쪽 다르게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막 그 ABS 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예요? ABS나 아니면은 뭐 그 스테빌리티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조향을 막 꽉 이렇게 크게 틀면 차가 원래 이제 막 언스테이블해지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 못 그거를 이제 조금 막아주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차량의 어떤 그 성능 향상 위해서 뭐 그런거나 서스펜션 제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근데 어쩌다가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됐나요? 그러다가 뭐 결국에 이제 저희가 현대차랑 과제를 많이 했는데 현대기아 쪽에서 이제 아 우리도 자율주행 쪽으로 한번 제어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과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저도 하다가 이렇게 조금 넘어간 거예요. 사실로 제가 딱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예전에는 센서도 너무 비쌌어요. 사실 그게 저희 또 특히 연구실이 라이다가 또 엄청 떨어졌죠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그때 저희 연구실이 또 이제 인지 쪽을 하는 연구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카메라 이런 거는 쓸 엄두를 못 냈고 주로 이제 많이 쓴 게 라이다가 조금 그래도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편하단 말이에요. 라이다, 레이더 이런 게. 네. 근데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벨로다인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 라이다를 잘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라이다 이렇게 뭐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면 거기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 몇 채널짜리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라이다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32채널이다 그러면 32개의 빔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많을수록 비싸겠네요. 그렇죠. 많을수록 비싼데 저희는 그때 뭐
4개짜리 막 이런 거, 그렇게 차량 앞뒤로 막, 옆, 앞뒤, 양옆 달아놔도 막 몇천만 원씩 하고 그래가지고. 그치. 그거를 뭐 이렇게 많이 연구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지원하면서 차량 개발 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하게 돼가지고, 졸업할 때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졸업 논문을 쓰고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또 딥러닝도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던 상황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막 졸업 주제 잡고 막 요럴 때 이제 막 딥러닝 막 많이 한다 막 이래가지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붐이 일었던 딱 그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겸손하신, 네. 겸손하신 거죠.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일 것 같지만, 그래도 워낙 그 훌륭하시고 똑똑하시니까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하신 게 아닐까. 뭐 원래 이렇게 다른 컨트롤 하시다가 이렇게 새롭게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걸 또 잘 수행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지금 여기 동시 시청자 수가 벌써 한 40명이 넘는데 이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계획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계획이 되게 막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 들은 어떤 카더라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인터넷에서 들리는 어떤 이런 잡소리들에 너무 휘둘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어떤 그런 경험과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지나와서 잘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지금 말씀 주신 서중산 박사님 얘기처럼 뭐 원래 자율주행을 하려고 이 영실에 막 들어간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넓게 어떤 카테고리적으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자기가 모든 어떤 이런 어떤 인생의 방향을 다 주관해가지고 그걸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시되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멘토링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귀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좀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방향만 이렇게 좀 트시면서 그냥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시면요, 나중에는 그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이걸 하기 위해서 막 큰 공과를 해야 되느니 자격증을 따야 되느니 막 바빠 죽겠는데 막 코딩 테스트를 공부해야 되느니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박사님 정말 죄송한데 네. 학생들이 네. 질문을 엄청 많이 해줬는데요. 네. 이거 한번 답변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딱 이 정도만.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 안녕하세요. 통신 분야로 대학원 진학하는 학부생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통신 표준으로는 국제적으로 C-V2X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네. 박사님 회사 내에서 통신 분야 전공자들도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질문한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통신 쪽을 하지는 않고요. V2X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저희 연구실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통신 자체를 연구하냐, 아니면 그 연구된 통신 어떤 체계를 이용해서 이제 차의 로직을 제어를 하는데 사용하냐의 이제 차이일 수 있는데, 통신 자체를 연구하는 경우는 잘 없고, 저희는, 통신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이제 연구실에 있었을 때는 그 V2V 써서 이제 뭐 앞에 차량이 갑자기 멈췄을 때 이제 그게 실제로 센싱하는 거 대비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냐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통신 분야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예전에 어디 그 관련 분야 분들한테 이제 들은 게 있긴 한데, 네네. 주로 그런 연구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물론 5G 해서 뭐 6G도 연구한다고 하고, 뭐 이제 그런 어떤 통신 속도에 대한 그런 연구, 안정성, 보안 이런 거 연구 많이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아마 통신 분야 전공하셨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차량들이 다 V2X를 사용하게 되면 네. 주변에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 특정 위치에 따라서 어떤 통신 색이나 뭐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데 얼마나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통신이 끊기거나 해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한다고 들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알려주셔가지고. 뭐 그런 정도? 저도 사실은 뭐, 네, 통신 쪽 관련된 거는 사실 저희 회사도 그렇고, 뭐, 아직은 이제 뭐, 이게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차량,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랑 같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V2I 같은 경우는 있는 곳도 있어요. 지금 뭐, LA 쪽 내려가면 그 신호등이랑 이제 연결돼가지고 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뭐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버클리 포닥했던 연구소에서 정부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특정 구간 말고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아직은 그쪽으로는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그쪽은 일단은 메인으로 연구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인데, 그 vehicle trajectory, maneuver prediction 쪽 연구는 미국에서도 많이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간단하게 아시는 부분 있다면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vehicle trajectory 뭐, prediction 말씀하시는 건데, 예, 아, 프레딕션, 예. 뭐 NPC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뼈꾸 많이 하죠. 지금 근데 사실 뭐 prediction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 쪽에서도 많이 쓰고 뭐 제어 쪽에서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혹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질문하신 거랑 좀 다른 질문이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어 연구했을 때 이제 프레딕션 NPC 많이 NPC가 이게 NPC가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인데 그 이론 가지고 저도 졸업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지금 제어 엔지니어들이 조금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제어 엔지니어들이 제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내가 이 차를 주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비클 트라젝토리가 뭐 가야 되는 경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경로를 얼마나 잘 따라갈 거냐를 제일 이제 메인 포커싱을 하잖아요, 제어는. 근데 이제 실제로 차량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로 프레딕션을 해서 제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거를 그 이제 실제 모델이랑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랑 뭐 차이가 이제 uncertainty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언서티티를 어떻게 없진 않고 그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매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그쪽 연구가 거의 이런 제어 이론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쪽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어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질문이긴 한데 어떤 공부 과목 이런 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마 제어 이론 과목들 학교에 다 있으실 텐데 제어 이론 과목 근데 이제 주로 대학원에서 많이 하긴 하고요. 뭐 최적 제어, 옵티멀 컨트롤 뭐 이런 쪽 많이 일단 들으시면 좋고 제어 이론들 이런 거 수업하는 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제어 이분께서 네. 질문을 주신 거를 좀 더 풀어보니까 이 사람 네. 이 학생분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무래도 이제 인지 판단 제어에 비해서 프레딕션 연구에 대한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면서요. 네. 국내에서는 이경수 교수님, 허건수 교수님 네. 같은 분들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토미슈카 교수님이라든가 펭 교수님 네 같은 데서 논문으로 종종 나오는데 이 인더스트리에서는 네. 차량 예측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떤 프레딕션 관련된 문제를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 네.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우버가 좀 유명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LG AI 리서치가 이제 네. 시니어를 뽑으려고 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네. 이쪽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대학원 랩실에서 이 프레딕션 연구라는 친구들이 좀 진로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더 클리어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인터뷰 본 회사 중에, 웨이모,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웨이모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전화를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너 어떤 연구를 했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하다가 얘기하면서 이제 그 프레딕션 쪽에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프레딕션을 하는 이유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제 프레딕션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내 차량의 거동을 프레딕션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변 차량의 어떤 거동 프레딕션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제어팀이었는데, 그 제어팀, 제가 전화 인터뷰했던 제어팀 팀장이었나 하고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이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프레딕션 제어, 그러니까 이게 제어도 이제 고전 제어가 있고, 프레딕션 뭐 MPC 이런 거는 약간 좀 어드밴스드 컨트롤인데, 우리는 그런 거를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연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 차에 우리는 그런 걸잘 쓰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잘못 얘기했나? 약간 이게 힌트가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어 쪽 같은 경우는 분담이 딱돼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제어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팔로잉 해야 되는 문제에만 메인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판단 쪽에서 프레딕션을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실제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실 운전할 때 옆에 차량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속도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서 그 속도 따라서 쭉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100%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이 차가 멈출 수도 있고 갑자기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게 아까 얘기한 이제 어설튼티랑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거를 정말 프레딕션 하는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이제 막 확률을 높이고 이런 거를 잘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쪽을 잘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주변 차량의 거동을 어떤 프레딕션을 하려면 그냥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러니까 현재 그냥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이 차의 거동이 갑자기 바뀌어도 빨리 대처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산업 쪽에서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한 답변을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웨이모랑 실제로 면접을 해본 이런 일화도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김도영님께서 한국 자율주행 랩과 미국 자율주행 랩의 기술적인 차이가 얼마나 되냐고 좀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사실 한국이랑 미국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거는 뭐 이제 저도 더 연구실 뭐, 어떤 연구실을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요즘에는 실제 차량 기반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거를 교수님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성향이, 우리가 개발한 로직을 실제 차량에 집어넣어서 구현해본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새로 개발된 이론이나 뭐 새로 개발된 어떤 알고리즘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 차량 기반으로 많이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이제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약간 이런 쪽에 가까운, 미국이요. 약간, 미국은 약간,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내가 남들이 안한 이런 이론을 개발해봤는데, 그거를 뭐 그러니까 실제 차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뭐 구현할 수 있으면 그냥 RC카에다가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플랫폼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차이가 막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저도 정말 동일하는 게, 저도 이제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저는 이제 재료 쪽, 폴리머 쪽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의 논문들을 보면은, 물론 뭐 논문이 어디서 출판됐는지를 보면 다뭐 굵직굵직한 네이처도 있고, 자매지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긴 할 텐데,
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펀더멘털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게, 한국은 뭔가 이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위주의 좀 기여를 할 거냐라는 것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 뭐 저희 대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 예를 들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어떤 폴리머의 기계적 물성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태까지랑은 차별화되는 전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메커니즘적인 거를 일단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방향이 되게 확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쪽에서도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로 쪽에서도 많이 비슷한 예. 것 같아요. 네. 아우 신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줌에 계신 분들 네. 중에서 다른 학생분들 중에 혹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서종상 박사님께 한번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마이크가 되시는 분 중에 한번 기회를 잠깐 들어서 혹시라도 고민이 있는 거 하나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줌에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다른 질문 좀 빨리 넘어갈게요. 유튜브로도 질문이 많이 오셔가지고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사님 조금만 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저도 방송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지금 하는 영상들은 잘 정리가 돼서 나중에 업로드도 되겠지만 그래도 기왕 이렇게 라이브로 참석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꾹꾹 지금 당장 한 번씩 공짜니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테슬라 같은 회사에서 메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전력 전자라든가 어떤 전력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 회로 설계, 통신칩 설계 직무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산업이기도 하면서 소프트웨어랑은 좀 다른데 앞으로의 어떤 이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업무적인 대우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산업에 해당되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처우나 대우 이런 것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테슬라만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에 제일 필요한 거는 약간 이제 하드웨어 쪽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뭐 배터리나 이런 쪽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테슬라가 이제 아무래도 상용화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제 차를 또 팔고 해야 되니까 그 차량에 대한 하드웨어 쪽 하는 사람들 많이 배우해주고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뭐 사실 뭐 배터리나 전력계 쪽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 네, 뭐 이거는 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테슬라 매니저들한테 연락이 왕왕 오거든요. 왜냐면 폴리머 연구를 하면 이제 어디셉 접착제라든가 코팅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어떤 내장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파괴, 프랙처 메카닉스 이런 걸 적용해서 좀 연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보는데 네. 이게 어쨌든 테슬라에 일하고 있으면 내가 자율주행 회사이긴 한데 내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면 좀 다른 거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산업이 비즈니스를 돌리려면은 하드웨어적인 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는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최근에 받은 매니저, 저는 이제 링크드인 통해서 매니저들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받았던 건 이제 스타링크가 있었는데 그 스타링크 같은 데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로켓 쏴가지고 위성 네트워크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서도 실제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수요를 많이 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막 대세에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체 재료가 좋다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시고, 뭐 내가 로보틱스를 좋아하는 로보틱스 열심히 하시고, 연료체 에너지가 좋으면 연료체 에너지 너무 열심히 하시고, 시뮬레이션 CFD가 좋다 그러면 CFD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자기 가치 판단에 맞춰서 잘 선택한 다음에 그걸 열심히 하면요, 어느 회사에든지 간에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있으니까 막 대세 막 요즘 머신러닝이 대세다 막 머신러닝, 여기 딥러닝이 대세다 막 딥러닝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박사님도 그런 거에 좀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다들 감사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네. 저 질문 받을게요. 차량 마지막 하나만 더 받고 싶은데
그냥 이거 하나만 할게요. 제어 경우에 룰 베이스 네. 기반을 많이 사용한다 들었는데 AI를 사용하는 제어가 많이 사용되는 추세인가? 그러니까 제어에서 AI가 많이 활용되나요? 이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인지 판단에 비해서, 뭐, 실제로 들어가는 알고리즘 자체가 복잡한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제, 제어 같은 경우는 사실 빠르게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뭐, 액추에이터를 이제, 구동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한번 계산하는 시간이 빨라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가끔 복잡한 되게 무거운 이론을 써서, 무거운 알고리즘을 써서 제어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제어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어떤 특정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되게 빠르게 제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그 연구실에서도 미국에 포닥할 때 다른 포닥하는 친구가 그런 걸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기를 짜놓고 이제 그 인풋 아웃풋을 이제 계속 그 데이터를 받아갖고 학습을 시켜서 그 제어기랑 똑같은 성능을 내게 해갖고 이제 그 학습을 시켜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계산 시간은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른데 문제는 그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구나. 네. 그리고 특정 그 친구가 했던 이제 그 코스는 이제 이렇게 그 트랙 자동차 이제 막그 경주하는 트랙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노력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갖고 사실 성능이 비슷하면 이것도 충분히 빠른데 굳이 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아직 수지타산이 안 맞네요. 네. 그러고 이제 뭐 그죠. 데이터도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엔비디아에서도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뿐만 아니라 그냥 인지 판단 제어 다한 번에 엔드 투 엔드로 그 이제 데이터 가지고 그냥 딥러닝 된 모델만 갖고 카메라에 들어오는 정보 갖고 주행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제가 거기 이제 듣기로는 그뭐 아마 유튜브에 영상도 있고 할 거예요. 되게 잘 되는데 그거를 요즘엔 잘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서 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소중산 박사님, 사실 제가 미리 받은 질문 중에 학생이 자기의 사연과 함께 질문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조금 받고 싶거든요. 네. 제가 여기에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다 드렸고요. 조금 답변을 좀 할게요. 이거와 관련된 멘토링 영상은 갖춤표 채널에도 있는데 제가 좀 요거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아마 이세 번째 질문은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요거를 한번 마지막,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좀 여쭤보고 이제 멘토링을 좀 종료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분이 조선해양공학과 출신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이거든요. 중공업 쪽에 조선소를 근무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제 석박사를 진학을 할 예정인가 봐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분야가 아까 되게 말씀하셨지만 항공도 있고 자동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선박, 로봇, 드론 되게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다양할 것 같은데 이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자율주행 분야가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원천 기술은 그래도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동차가 아닌 선박, 로봇, 드론과 같은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에 대한 비전과 이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성 혹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배경이 되는 이론들은 다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뭐 자동차나 선박, 로봇들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구성되는 시스템 차이가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지 같은 경우는 뭐 센서 구성에 따라서 카메라를 쓸 수도 있고 레이더나 라이다 뭐 혹은 뭐 초음파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센서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뭐더 좋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는데 뭐 초음파 센서를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초음파 센서를 쓰면 조금 더 빨리 적용할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체어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에 따라서 뭐 모터를 쓰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다른 것들을 쓰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뭐 자동차에 좀 한정돼서 얘기를 하면, 제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무인 항공기다. 그럼 무인 항공기는 사실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뭐 사람이 못 견디는 그런 어떤 중력가속도로 막 날아도 괜찮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뭐 무인 로봇 같은 경우도 뭐 가다가 확 멈추고 해도 이제 크게 문제 없는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로봇 택시 같은 걸 하는데 갑자기 막 달리다가 확 멈추고 이러면 이제 아무도 안 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것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는 뭐 당연히 동일할 거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게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운행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와 이제 다른 어떤 시스템의 경우가 다를 수 있다고 당연히 맥센스 하면서 말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정말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분이 조선해양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주로 재료 유체 구조역학 중심으로 배웠고 제어 쪽은 배우지 않으셨대요. 근데 되게 이런 자율주행 쪽을 하고 싶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물어보셨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 경험은 뭐 없지만 이제 C 언어 정도 배우는 정도인데 이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이제 첫 걸음을 떼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혀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 입장에서 자율주행을 첫 걸음을 뗄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 인지나 판단 제어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요즘에는 판단이랑 제어는 사실 이렇게 좀 합쳐서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인지랑 하여튼 인지하고 판단 제어 둘 중에 한쪽을 일단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뭐 여기 아까 뭐 질문하신 것 중에 문턱이 낮은 분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장단점이라고, 뭐, 그 이제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딥러닝을 주로 많이 쓰니까 어느 정도 성능을 올리기는 되게 쉬워요. 지금 요즘 보면 뭐 딥러닝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컨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대부분 90% 이상 막잘 되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상위권에서 1% 올리고 뭐 이런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부분, 그런 게좀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고, 제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앞에 질문이랑 조금 동일하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연구실에 있을 때는 논문을 쓰는 게 이제 주로 목적이고, 논문을 써서 졸업하고 이런 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떤 운전자 편의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주로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손님들이 와서 뭐 투자자들이 와서 뭐 차를 탄다 그러면 그 어떤 그게 돈이 그 중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추종 성능이 있고 운전자의 어떤 편의성이 있는, 아니 그 탑승자의 편의성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잘 맞으면 좋은데 간혹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을 예를 들어서 가운데로 따라가게 해놨는데 길을 가운데로 따라가면 조금 빨리 확 회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조금 안 맞게 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돌면 뭐좀더 이제 약간 좀더 편안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쵸. 아니, 뭐 뭐, 멈추기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꼭 최단거리만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앞에 뭐, 이렇게 뭐 웅덩이 같은 게 있으면 조금 피하더라도 이렇게 갈수 있는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향과 사람이 실제로 그걸 선택할 때 우리가 무조건 로지컬하게 이거를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기계와 어떤 인간의 차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어려운 게 있어서 특별히 어떤 뭐 부분이 낫다 뭐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게뭐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고 원하시는 더 재밌을 것 같은 분야를 찾아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뭐 인지도 다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꼭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뭐 다 많이 쓰이고 뭐 제어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대학원 가서 이제 제어하는 사람들은 주로 매틀랩 많이 쓰거든요. 네. 맨날 많이 쓰는데 그게 또 이제 이 이게 그게 뭐 자동차 회사 같은데 좀 큰 뭐 현대기아나 GM 포드 이런 데서는 제어 엔지니어들이 선행 개발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트랩 같은 거는 좀 쉽게 쓸 수 있는 거 많이 쓰고 뭐 시뮬링크 쓰고 많이 쓰는데 내가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그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하는 IT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제어 쪽은 C보다 C++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인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파이썬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뭐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는 언어는 내가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맞는지 혹은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를 보통 많이 따라가고 그렇죠.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소스를 생각보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되고 근데 주로 파이썬이랑 C++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일단 인지, 판단, 제어 중에서 하나를 빨리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주로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나 어떤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구실을 빨리 어떻게 들어가서 좀 이렇게 그쪽 알고리즘 관련된 논리를 제가 지식을 좀 쌓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유, 소중한 강사님,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아마 학생분들도 되게 재밌게 들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너무 섭섭합니다. 한 번씩 눌러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기 전에 소중한 박사님, 요즘 학부 학생들 너무 어렵습니다. 뭐 취업도 어렵고, 뭐 스펙 쌓는 거, 뭐 공무원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 핫하다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모르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율주행 쪽을 희망하는, 자율주행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뭐 가고자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율주행 산업이 뭐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되게 크고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자율주행 쪽에서도 자동차를 할 거야, 뭐 항공을 할 거야 이렇게 특정 분야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산업 동향이 되게 빠르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제가 2년 전에 처음에 이제 지금 회사 들어갈 때쯤 해서는 투자한다고 뭐 이렇게 무슨 되게 그 유럽에서 옷 사업하는 사람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옷이요? 왜요? 모르겠어요. 옷 사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자율주행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고 와가지고 막 타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산업 동향이 더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막상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투자도 사실은 생각보다 자동차 쪽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하긴 하는데 주로 대기업 위주로 많이 해요. 자율주행 쪽은 그러니까 아직도 뭐 사람 많이 뽑지만 자동차는 그렇고 다른 뭐 어떤 뭐 항공이나 뭐 이런 쪽은 물론 아직 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뭐 그런 거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내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잘 갖고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베이스를 잘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디에 적용해도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연구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뭐 대학원 가시면 알겠지만 대학원 가서도 내가 이거 연구하고 싶다고 해서 교수님이 그걸 꼭 시켜주리란 보장은 없어요. 하다못해 연구실에서도 그런데 회사는 더 심하고 근데 그치. 내가 그거를 어떤 내가 아 요런 뭐 예를 들면 제어 이론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좀 많이 알고 있고, 뭐, 시간이 되면 이제 뭐 다른 뭐 인지나 판단 쪽도 뭐, 아니면 뭐 인지하는 분들은 제어도 보고, 그렇게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다 보면 기회는 올 거예요. 왜냐하면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무인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그런 쪽으로 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기회도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 멘토링을 들으셨던 분들,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아까 제가 이제 멘토링 했을 때 했던 말들이, 우리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갈 때 세 가지 허들이 존재한다. 어느 학교를 입학하는지에 대한 허들과 어떤 연구실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허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연구실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지에 대한 허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종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그냥 부딪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막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힘들게 막 주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어떤 그 기본 실력, 어딜 가더라도 딱딱 맞을 수 있는 그 기본 역량과 실력을 잘 갖추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왜 옛날 얘기긴 한데, 그 뭐 프로듀스 옛날에 그 막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보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기라는 게 거품과 같다고. 근데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게 이 맥주 거품이라고 하는 게 그 물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거품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본 실력을 쌓고 내용물을 채워서 하다 보면은 기회는 언젠가 오니까, 거품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은 언젠가 오니까, 여러분들 좀 더 희망차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도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어떤 정보 습득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시면은 좋은 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오늘 긴 시간 동안 서종상 박사님께 너무 좋은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그 지금까지 일단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너무 귀중한 내용들 공유해주신 서종상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갓주표 멘토링 여기서 종료를 할 것이고요. 오늘 했던 영상들은 잘 정리해서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거나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댓글에다가 서종상 박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한 번씩만 인사드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나 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힘들게 부탁을 했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씩만 좀 남겨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즐겁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멘토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역학 콘서트 및 10시에 멘토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